저는 전화를 할 때가 그렇게 쫄려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못한 채 전화가 마무리된 적이 정말 많거든요. 전화할 때 안 쫄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. 그러면 제가 네. 좀 어려운 분한테 전화를 걸어볼게요. 제가 듣기로는 지인 중에 그 지창욱 씨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? 알죠. 안다. 전화해서 딩동댕 대학교 구독 한번 부탁해보는 거 어때요? 야, 내가 근데 이런 부탁은 야! 안 받을 수도 있어요. 제가 전화를 이렇게 자주 하는 그런 밑벽 가시네요. 여보세요? 네. 잘 있지? 저 뭐 잘 있어요. 똑같아요. 어떡해. 뭐하고 있어요? 아, 형 지금 딩동댕 대학교라고 그 유튜브 하는 거 있어. 아무튼 아 그래서 전화한 이유가 네. 딩동댕 대학교 구독 부탁하려고 전화를 한 거거든. 아 진짜요? 저도 유튜브 해요. 아니 그걸 말한 게 아니라 구독 좋아요 하라고요. 그럼 물물교환 어때요? 맞교환? 서로서로 구독 눌러주는 걸로. 그러면 저희 합방 합방 한번 할까요? 좋죠. 쫄? 지창우님 쫄? 창우가 너 쫄이라고 알아? 쫄았어 이거예요? 오! 아, 역시 MG! 역시. 아무튼 바쁠 텐데 전화 받아줘서 네. 고마워. 되게 공손하네. 첫 통화인데 신뢰가 많았고요. 사랑해요! 시간 나면 우리 꼭 합방 합방해요! 교수님! 진정하세요 교수님. 잠시만 010? 아니 보지 마세요! 보지 마세요! 보지 마세요!